작은 소파 한 켠 기대어 보면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중. 와. 맡아볼래? 오. 향 좋은데? 비티는 자스민이에요. 오. 그리고 디아볼은 옐로우 로즈. 옐로우 로즈?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아니야? 옐로 아 노란 장미 미안하다. 레드가 아니지.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탄생화. 아 냄새 좋다 진짜. 와우. 풀 냄새 나. 풀 냄새. 나 이거 좋아하는데. 자연의 냄새. 와 이거 키면 진짜 자는 거 아니야? 자모는 느낌이야. 아, 잘 자. 늦방이야? 저? 형 잠방은 아니잖아. 그래 누워서 하는. 누워서 자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건 그렇지. 멤버들? 네. 네. 저희가 이제 스푼즈 파자마를 입고 이렇게 앉았는데 와. 이유가 뭘까요? 러브들 데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 위해서? 러브들의 추운 겨울을 그죠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서. 오. 맞아요. 와우. 네. 뉴이스트의 본격 꿀잠 유도 눕방 뉴이스트의 꿀잠 한 스푼 줄여서 뉴꿀스라고 하기로 뉴꿀스. 뉴꿀스 어때요? 뉴꿀스 좋아요. 뉴꿀스 좋아요. 스가 붙으니까 약간 영어 같거든. 뉴꿀스. 어떤 보이스로 유혹하실 거예요? 보여주세요. 감미롭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런 느낌. 나는 그거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거? ASMR. ASMR 좋다. ASMR 반쪽이에요. 그거 괜찮네. ASMR이 꿀잠 자는데 최고 아닙니까? 그치? 아, 꿀잠이지. 그러면 ASMR로 자장가 한번 불러주세요. 가능한가? ASMR로요? ASMR로 가능한가요? ASMR로 노래 아, 제대로 부를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지. 엄마가 성근을 약간 섬뜩한데? 섬뜩한 따라가며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뉴이스트의 꿀잠 한 스푼, 뉴꿀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와우. 러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러브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먼저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넌 오늘 MC예요, 뭐예요? 깨알 MC. 깨알 MC.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코끝 시린 겨울의 추억입니다. 코끝 시린 겨울의 추억. 어, 혹시 겨울 좋아하는 멤버 있나요? 저요. 겨울 다 좋아. 다 좋아. 저 겨울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진짜예요. 네? 겨울 좋아요. 오. 이유는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 따뜻한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몸이 덥고. 뜨거워지니까 그치. 너 복날에 삼계탕 안 먹었어? 먹었죠. 그거 시원하게 먹었어? 그 에어컨 이제. 아. 편의 시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형 뭐 있어? 어, 겨울 때 이제 좀 멋있는 옷들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트. 뭐 코트 많이 껴 입을 수 있으니까. 니트 뭐 이런 거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 군고구마. 겨울 길거리 음식. 아, 그래. 붕어빵. 호떡. 좋지. 호떡. 호떡. 호떡 좋지. 호떡 좋지. 그리고 또 겨울에 관련된 추억. 추억. 우리 많지, 겨울에. 그거 오랜만에 얘기해 주세요. 어떤 민현이? 민현이. 아. 그때 저희가 네. 연습실에서 우리가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오르막길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한 요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민현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 오늘 연습 진짜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민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슉 빨려 들어가서 차 밑으로 들어간 거죠. 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대로 들어갔어요. 진짜 그대로 이렇게 슉 차체가 높았어요. 그 SUV 네. 높은 승합차였는데 그래서 나 좀 빼줘 그러고 있는데 차 밑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지만 맞아요. 근데 다치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다치지 않았어. 또 우리 그 숙소에서 겨울에 가볍게 해가지고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 사오기. 아 맞아. 얘가 갔을걸? 자주 갔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난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겨울 되면 밖에 나갈 때 껴입고 나가는데 민기가 아 항상 패딩 조끼 어 패딩 조끼만 입고 나가는 반팔에다가 그때는 제가 살짝 멋쟁이네 네 중2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기라고들 하잖아. 네 두 번째 주제는 TMI입니다. Thank you so much information. 러브들이 뉴이스트에게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아 그렇죠.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뉴이스트 멤버 중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 아, 이거 요즘에 백호인 것 같아요. 그죠? 난 원래 제가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까지 그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종현이 늦게 자. 종현이 늦게 자. 저 질문의 답을 위해서 어제 가장 네. 늦게 잔 사람을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새벽 2시. 나 5시. 저 3시. 어, 다 늦게 잤네? 저는 전 2시. 나 1시. 1시 잤던 것 같아. 백호가 가장 늦게 자네요. 잠을. 그게 다 우리 앨범이 되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독특한 잠버릇을 가진 멤버는? 잠버릇? 잠버릇? 종현이는 잠버릇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없습니다. 종현이 잠버릇 새우잠. 아, 새우잠? 약간 쭈그려서 새우자세로 자잖아. 민기는 잠버릇이 있었나? 침대가 너무 산만하지. 아, 뭐 인형도 많고. 아, 맞아, 맞아. 아론 형은 그냥 없고. 잠귀가 밝은 게 좀 특이한 것 같고. 민현이는 잠든 그대로 일어나는 거? 그냥 딱 이러고 자면 그대로 일어나요. 백호도 잠버릇이 있진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뭐?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했어. 말을 했어? 어. 그냥 이랬어. 신기했어. 차에서 잔 건데? 잠버릇이 있다. 꿀잠을 위한 각자의 특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팁이 있다면? 꿀잠 팁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안 자요. 아, 진짜? 다음날 지장이 가잖아. 어쩔 수 없죠. 잠을 자려고 억지로 뒤척이나 깨서 다른 걸 하느냐. 깨서 다른 걸 하다가 잠을 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명상도 많이 하더라고요. 수면 유도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이렇게 비우는 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더 잠이 안 오는구나. 나 끝까지 다 들었어. 나도 양 세면 된다 그러잖아. 양도가 몇천 마리 센 것 같고. 맞아. 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러브들의 꿀잠을 지키기 위해서 뉴이스트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선캐쳐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아, 그거 방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햇빛을 퍼지게 해서 방 안을 따뜻하고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저희가 이거를 오늘 만들어서 러브들에게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뉴이스트가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에요? 어딘가에. 엄마 아니야? 네,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재료를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재료 고르고 됩니다. 구 모양으로 생긴 핀에 네. 재료를 넣고 핀 끝을 말아줍니다. 오케이. 예, 한번 해볼까요? 이게 또 햇빛 비치면 얼마나 예쁠까 진짜. 너네는 거기 알파벳 뭐 있어? 난 R 있어. 난 A. 이게 그 이름 따가지고 이니셜인가 봐. 그치. 그렇네. 난 B니까. 보니까 다들 재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달라. 네. 맞아요. 색깔도 다 달라요. 그래. 저는 이제 조개 껍데기 달려 있거든요. 네, 진짜 조개 껍질이요? 응. 그래서 저 조개 껍질 이용해가지고 꾸미고 있어요. 민기는 꽃이네? 나 꽃이야. 난 핑이라서 노란색이 있는 건가? 너도 디아볼이니까 분홍색이 있는 거 아니야? 맞네. 형은 슬라임이면 파란 색깔 있고, 그지? 아, 역시. 나는 그래서 노란색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좋은데? 손재주가 진짜 나 없어. 잘 없는데. 너가 소문났다고 했는데 너가 없다고 하면 어떡해. 소문만 났어. 소문만? 소문은 소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야, 여기에 그러면 보석을 여러 개 꽂아도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뭐든 다 걸 수 있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쉬운 작업이 아닌데? 틀렸어. 어떻게 하면 되지? 뭐야? 몰라. 너만의 매력이지 뭐 그것도. 그래? 넌 나빠 딱 봐도 티가 나 들려 뚝 하면 티가 나 절대로 튀지 말라고 말해줬을 때 뭔지 알았어. 나 약간 뭔가 잘 만들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 이거를 안 하고 닫았네? 실수가 조금씩 있어. 원래 실수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네, 저희 이제 다 완성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원래 선캐쳐인데
러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러브캐쳐라고. 아오 이름 괜찮다. 어 아이디어 좋은데. 야 민기가 부셔졌어. 제가 부셔졌어요.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민기는 그렇게 하자. 완성했었어요라고. 맞아요. 완성했었어요. 완성했었고 제가 마무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식품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뉴이스트가 만든 러브먼을 위한 것을 이제 아. 그림으로 그려서 아 좋아요. 하는 거구나. 자유롭게. 아, 나 생각났어. 크기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잘한 거 같아. 자, 다 그린 사람? 저 다 그렸어요. 염수야? 양이요. 양이구나. 네, 그 양이네. 잠을 못 잘 때 양을 세잖아요. 보통 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쳐져 있어요, 그 다리가. 그 이유가 뭐냐? 잠에서 벗어나지 마시라고. 와. 푹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시라는 아. 의미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좋습니다. 의미가 좋네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별이거든요, 별. 여기에 이게 썬캐쳐고 여기 달도 있어요. 이제 별만 없거든요. 어, 별 여기 있어요. 어, 별 여기 있어요. 어? 아니, 별 여기도 있는데? 아... 저는 그 달 속의 별, 주무시는 동안 방 안을 이렇게 환하게 어둡지 않게, 무섭지 않게 밝혀주라는 의미에서 아, 그려왔습니다. 파란색 별 그리신 의미는 있으신 거예요? 파란색 좀 티나라고. 아, 검은색으로 하면 아. 좀 덜 티날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유야? 네. 아론이 형 러브인데 주는 거잖아요. 네. 아. 러브. 러브를 이쁘게 아. 디자인을 했네요. 네. 그 이거는 그냥 여기 뭐 걸 수 있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 좋네. 저는 하트는 뭐 러브 아, 좋죠. 때문에 그 치킨을 그렸어요. 치킨 왜? 야식? 맛있으니까? 지금 먹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러브가 차에서 치킨 먹으면서 은하수를 보러 가라고. 와, 은하수 보면서 치맥.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러브캐쳐에 멤버들의 목소리가 담긴다고 합니다. 우와. 뭐라고 할까? 저는 이 말은 꼭 넣고 싶어요. 굿나잇. 오. 낮잠 자는 시간인가? 아, 밤에 자는 거 아니야? 이건 선캐쳐 햇빛이 있을 때, 햇빛 들어올 때. 굿나잇부터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달빛도 된다고 했어요. 아, 되지. 뭐든 돼. 여기에 후레쉬를 비춰도 돼. 그치. 오케이. 네. 저도 약간 파란색이니까 약간 좀 어둡잖아요. 네. 저도 굿나잇. 내가 지켜줄게요. 형 이런 거 하면 멋있지 않을까? 내가 지켜줄게요. 미연이는 미연이 많이 짧아졌다. 어 귀걸이 아니야 뭐? 귀에 갖다 대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야, 야. 자 그러면은 굉장히... 미연이는 귀걸이에 뭐라고 녹음할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잠을 푹 못 잔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고 푹 자라고. 네,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이거 러브캐처럼 걸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우리끼리 먼저 테스트 하는 거지. 와, 아론이 잘했어. 오케이. 짠. 어, 여기 두 개 선 꼬아서 여기 이렇게 싹 달아야지. 짠. 황민현. 어려운 대단해. 어, 거의 좋아. 오, 오. 딱이네. 아, 여기 할게. 6칸. 어. 알겠지?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와! 완성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ove is you. 다른 사람 말고 only you. 오르막길이던 내 하루에 전화 걸어서 밥을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 뿅.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눕방이라고 하면 좋아요. 누워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누워 보자. 저희가 만든 저 러브캐쳐를 보면서 누워볼까요? 네. 이거 보고 꿀잠 주무세요. 잘 자요. 아우, 뜨. 야, 같이 덥죠. 그래, 좋아. 아. 러브들 잘 자요. 잘 자요.